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슈마이켈이 나왔어요. 제가 부스터 최후도 안 뽑고 슈마이켈만을 기다려왔는데 이제야 슈마이켈이 나온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자, 오늘 나온 선수들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요. 일단 딕슨, 그리고 뿌띠, 그리고 슈마이켈. 자, 이렇게 세 명 볼 건데 일단 딕슨 먼저 보자, 딕슨. 자, 커나니 한정이고요. 반대발 정확도 보통 수비형 사이드백이고 오른발잡이 키가 175밖에 안 됩니다. 자, 오른쪽 풀백밖에 안 되고 자, 능력치 보 기술 보면은 커트비 엔터턴, 중거리 쇼, 핀 포인트 크로스, 바깥 감차, 피키커, 대인 방어, 인터셉트, 블로커, 슬라이딩 태클, 투쟁심. 자, 보면 기술이 되게 이쁘게 달려 있습니다. 대인 방어랑 인터셉트 블로커까지 있고요. 그리고 핀 포인트 크로스도 있고 투쟁심도 있고 이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요. 그죠? 자, 우리 요 친구는 공중 볼 경합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원터치 패스나 수루 패스 이런 거 추가적으로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 자, 능력치를 한번 보죠. 일단은 스피드, 순발력, 균조, 체력이 부스터가 들어갑니다. 자, 요 친구를 능력치를 한번 노구리 카페에 가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딕슨! 딕슨 보면은 여기 인터셉트 있구나. 나 인터셉트 있는데 잘못 얘기했다. 자, 일단 능력치를 만렙을 보면은 제가 올려놓은 거거든요. 좀 더 올리고. 오케이. 자, 스피드 준수합니다. 스피드 빠르고요. 체력도 너무 괜찮고, 그리고 수비력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좋은 편입니다. 아주 좀 괜찮은 편이고. 자, 그리고 플라이 패스도 이 정도면은 좋은 편이에요. 플라이 패스 83 정도면 괜찮고, 땅볼 패스나 뭐 드리블 쪽이 엄청 높진 않지만 키가 17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 막 어마무시하게 둔탁거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좋은 편은 아니죠. 그리고 그러하다. 뭐 특출나게 막 엄청나게 빠르다거나, 특출나게 수비력이 엄청나게 좋다거나, 뭐 크로스가 엄청나게 좋다거나 이런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골고루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그런 풀백이 아닌가. 뭐 딕슨은 지금 없으시다면은, 뭐 좋은 선수가 없으시다면 들어가도 괜찮지만 과금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막 특출난 그런 능력치는 아니다. 그냥 골고루 괜찮은 정도의 능력치다. 굳이 뽑을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드니는 팩 3번밖에 못 뽑았는데 그거 이벤트 하면은 뽑기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이벤트 하면은 뽑기권을 한 번 더 주거든요. 최대 4번까지밖에 안 돼요. 가끔 이벤트 하면은 가끔 뽑기권 두 개 줄 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뿌띠 볼게요. 뿌띠. 자, 산소 탱크로 나왔고 커나니 한정 반대발 정확도 보통 왼발잡이. 그리고 185구요 키가. 수비형 미드필더고 커트비 핸드던 세븐 커트로 로빈 커트로 원터치 패스, 백스핀 로빈 패스, 바깥 감차, 낮은 로빈 패스, 대인 방어 인터셉트, 슬라이딩 태클. 자, 달아준다면 기술, 블로커, 공중 볼 경합, 그리고 수루 패스, 뭐 이런 거 달아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투쟁심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만렙을 한번 보죠. 감독 부스터 영향인가요? 어떤 게요? 슈마이켈 어떻게 오버를 100위까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뭐 부스터의 영향인 거죠. 뭐 감독의. 감독 부스터의 영향. 자, 우리 뿌띠 보죠. 뿌띠. 스탯 5만큼 차이 나면은 많이 차이 나는 건가요? 어떤 스탯? 자, 뿌띠는 저는 자동할당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자동할당. 여기 자동할당한 건데 스피드는 빠른 편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저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평범한 편이고 그리고 체력도 후반전 끝까지 뛸 수 있는 체력이고요. 수비력도 저는 이 정도면은 1.5티어 정도는 된다. 과금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1.5티어 정도 된다. 물론 근데 과금 안 해도 충분히 무과금으로도 이 정도 되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구할 수 있지, 솔직히. 충분히 구할 수 있고요. 그래도 뭐 1.5티어 정도 되는 능력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치고는 연계가 좋은 편입니다. 88 정도면 땅볼 패스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저는 평범하다고 하는 정도면 83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땅볼 패스. 근데 88이면은 굉장히 괜찮은 편이다. 자, 뭐 드리블은 역시나 뭐 둔탁한 편이고요. 드리블은 얘는 달리면 안 돼. 달리면 안 되고
무조건 걸어 다니시길 바랍니다. 한번 달렸다가 공을 뺏길 수도 있겠다. 공이 멀리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키가 근데 185고 5인데 점프력이 72밖에 안 되네. 이거 좀 아쉽다. 그죠? 수명 미드필더도 저는 피지컬이랑 점프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조금 아쉽다. 그죠? 뿌띠는 고로하다. 뿌띠는 1.5티어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다. 그래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진짜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충분히 좋은 선수다. 오승환 인구라, 김태훈 인구라, 브라질 구라, 하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죠. 슈마이케. 자, 커난이 한정 반대발 정확도 보통 수비형 골키퍼고요. 오른발잡이 키가 193입니다. 자, 부스터는 역시나 골키퍼 쪽에 올라가고, 자, 숏펀트킥, 멀리 던지기, 스토퍼 통솔력, 롱펀트킥은 없네. 자, 만렙을 보면은 근데 지금 얘가 사이트가 잘못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직접 올리지 못하고요. 우리 국가대표 감독하시는 마니님과 레바, 프로게이머 레바가 올린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 마니님이 올리신 거. 자, 마니님이 올리신, 직접 올리신 능력치인데 요렇게 올리셨어. 13, 10, 10 요렇게 올려가지고 골키퍼 센스 95, 그리고 캐치 87, 걷어내기 86, 반사신경 90, 막아내기 91. 자, 이렇게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부스터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팀버프까지 부스터와 팀버프가 모두 올라간 건데요. 99, 91, 90, 94, 93. 자, 이거를 체으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체으. 자, 체으도 그러면 팀버프까지 켜주고. 자, 요게 지금 체으 능력치인데 제가 올려본 능력치인데 한번 비교해볼까? 자, 마니님 거랑 비교해볼게요. 일단 수비, 골키퍼 센스는 일단 슈마이켈이 1을 높습니다. 1. 그리고 캐치도 슈마이켈이 1이 높고, 걷어내기가 슈마이켈이 무려 3이나 높네요. 3. 그리고 반사신경이 똑같네. 지금 일단 올리신 거 똑같습니다. 막아내기가 슈마이켈이 1이 높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슈마이켈이 낮은 능력치가 없다. 지금 일단은 마니님이 올린 능력치로 보면은 근데 체은은 키가 3cm가 좀 더 3cm가 큽니다. 키가 196. 이 키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스터 체은가 있다면 키의 장점은 체은고 능력치의 장점은 슈마이켈이기 때문에 거의 뭐 비슷하지 않을까. 굳이 체의가 있으시다면 이번 슈마이켈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도님구라. 그리고 여기 레바가 올린 거 한번 볼게요. 레바가 올린 걸 보면은 김유신인구라. 자, 레바 역시 지금 팀버프까지 켜진 건데 레바는 마니님이랑 조금 다르게 올렸습니다. 수비 센스를 하나 내리고 이거 올렸거든요. 이거 뭐죠? 아, 막아내기를 올렸을걸. 막아내기 아닌가? 암튼 뭔가 다르게 올렸어. 요렇습니다. 암튼 너무 좋아요. 자, 슈마이케를 일단은 저는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올렸네. 12 13 8. 암튼 요 골키퍼 두 번째 거를 올렸네, 많이. 에픽 슈마랑도 비교가 안 됩니다. 일단은 스탯은 슈마이켈이 체우보다 좋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능력치냐 키냐 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야. 아무나 한 명 있으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그렇다. 자, 이제 노구리는 슈마이케를 뽑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갑니다잉! 에?